반갑습니다. 민정띠입니다. 2023학년도 9월 2학년 한국지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문제를 접한 친구들도 당연히 처음으로 있었겠죠. 왜냐면 아직 진도가 우리는 안 나갔으니까요. 뭐 진도가 안 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뭐 가물가물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9월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내년에 내가 한국지를 계속할 건데,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곧 내신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것으로 뭐 거의 선생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를 인용해서 출제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 문제가 좀 중요하고 한국지에서는 맞아 이러한 유형들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쉽게 뭐 해설을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이런 문제들은 좀 꼭 봐야 되겠다라는 걸 위주로 풀 거고요. 전체적으로 먼저 해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국지리 2학년 모의고사의 총평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냥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것이 2학년 모의고사 수준에서, 근데 아직 뭐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뭐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치?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9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을 묻는 문제, 그리고 16번 바로 식량작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상품작물과 관련해서 쌀, 채소, 과수의 재배 면적과 소비량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중요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지방의 사업채소와 관련해서 뭐 지도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 지역의 사업채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대동여 지도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중안의 택리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부분은 너무 쉽습니다. 자, 2번부터 좀 볼게요. 이번 3학년에 오늘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쫙 찍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얘와 되게 비슷한 문제였어. 돌산과 흑산과 관련해서 암석을 함께 이야기를 제시를 했단 말이지. 자, 북한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북한산을 다녀왔대.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험한 길이 이어졌지만 바위로 이루어진 산 정상. 아, 그러면 북한산이 돌산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기억은 1차 산맥에 위치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1차 산맥 기억하셔야죠. 1차 산맥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융기, 경동성 요곡운동인 융기, 낭림, 태백, 마천령, 한국 방향의 산맥들과 그리고 함경, 랴오뚱 방향, 소백, 중국 방향의 산맥이죠. 북한산은 서울에 있어.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맥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디귿, 덕유산. 덕유산의 흑산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흑산에 뭐가 있죠?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리산. 강원도의 오대산과 그리고 덕유산. 덕유산이 무주, 바로 덕유산. 얘네가 흑산이고 돌산. 돌산에 어디가 들어가니? 돌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악자 들어가는 산이야. 설악산, 관악산. 서울 쪽에 있는 산들이 대부분 돌산이죠. 뭐 북한산이라든지 인왕산이라든지 도봉산이라든지 또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 흑산은 현마암, 돌산은 화강암. 그래서 디귿은 흑산으로 분류되는 거 맞네요. 니은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 정상은 나무로 덮인 정상보다 식생의 밀도가 낮아야지. 리을은 니은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암석 중요합니다. 현마암은 시원생대고요. 화강암은 중생대니까 리을이 당연히 더 빠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암석과 관련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암석과 관련되는 부분은 3학년 때도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기억해도.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우리나라 지금 영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영의 기점 중 하나인 가. 가가 지금 어디에 있니? 이를 나타내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대. 나에는 우리나라 영토 최남단 기념비가 있고 다에는 우리나라 동쪽 땅끝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라고 했어. 자, 우선 영해를 삼는 기점에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 있었고,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까지야?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하죠. 직선기선은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 일부가 들어가죠. 동해 일부에 영일만과 울산만이 들어가고요. 통상기선은 동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가 들어가야 돼. 영해는 다른 나라 배가 함부로 지나갈 수 없지만 가능한 게 당연히 있습니다. 해가 되지 않는 배는 통항이 가능하다. 그것을 바로 무해통항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기가 일본의 쓰시마 섬이야. 우리나라에서 12해리, 일본에서 12해리 하면은 영해가 겹쳐.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지정해놨어? 대한해협. 대한해협은 뭘 적용해?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대한해협으로 지정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영해 기점 중 하나인 가해는 이를 나타내는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대. 지금 세 지역 중에서 가에 해당되는 게 아직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 나에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최남단이니까 마라도가 돼야 되잖아. 우리나라 동쪽, 땅끝, 동쪽, 독도, 가는 그럼 여기가 되겠네. 가는 영해 설정 시 서해안 쪽이잖아. 통상기선이 아니라 직선기선이 적용돼야지.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어디에 있어? 여기 아무도 없어.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이어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어도는 수중 암초에 해당됩니다. 자, 다.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서해와 남해의 섬들은 모두 다 빙기 때 붙어 있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워낙 빙기 때에도 바다가 깊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었죠. 가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아야지. 당연히 여기서는 제주도 쪽이 제일 높아야 되지 않을까? 다는 가보다 일출 시각, 일출하고 일몰은 독도가 가장 빠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되니? 그치, 5번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영해와 관련되는 거 정말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직선기선과 통상기선 기억해둬야 되겠고 대한해협까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얘들아, 얘와 함께 모두 되게 자주 출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잖아. 기선으로부터 쭉 가. 200해리. 그 중에 영해가 제외되는 188해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래? 배타적 경제수역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2학년 과정에서는 보통 영해 부분을 많이 출제를 하는 것 같고 3학년 파트에 가면 이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은요, 영해와 다른 점이 무해통항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함이라든지 모든 배들이 다 통항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경제권은 우리 거야. 이 연안국에서 이곳의 자원탐사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수산자원을 우리가 뭐 조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의 차이점 구분하시고요.